주차, 선취, 계획, 공대가야 여기에 말하자면 2구지에 제2구지에 머물러서 계획 공덕 보시지게 그 짓바람을 가지고 십지에다 배대하면 그렇게 나가자요. 예, 계획 공덕을 성취해서 원리살생 불례하며 살생과 살생을 멀리해서 내해하지 아니하며 괴롭게 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으며 그다음에 또한 떠난다 무엇을 투도 사음, 망어, 악구, 괴리, 괴리는 양설입니다. 그 다음에 무의어, 의미 없는 말, 기어죠. 이번에 그큰 나라에서 온그 친구 참 무의어 말 많이 하더만, 그저 입에 발린 말, 그저 남 칭찬하는 말, 미군 부대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하는데, 내가 어지간하면 그거 참잘 참고 잘 듣거든요. 거기에 나온 미군 부대 그 모모한 사람들 머리도 좋아. 참 이름 다 기억하고 그 사람들 소임 다 기억하죠. 수고한다고. 당신들이야말로 미국의 대표자라고. 당신이 미국을 지킨다고. 사병 하나 앉혀놓고 그렇게까지 아주 요즘 립 서비스라고 그러지. 너무 잘해. 립서비스를.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그 수십 명 모아놓고 오라고 해가지고 모아놓고 지원도 다 떠들고 딴 사람은 이야기할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저 립서비스야. 전부 입으로 다 해버려. 입으로 다 해버려. 무예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기어 비단결 같은 말.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불탐재물 상 자민하며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비와 연민으로서 중생을 대한다. 정도 즉시 무 처미하며 정도와 고든 마음으로서 아첨하거나 그다음에 거짓을 꾸며서 말하거나 삿되게 말하거나 하는 것이 없으며 이험사만 극조유하여 이험 험한 모습 그것을 떠나고 또 교만하고 아주 잘난 듯이 끄드럭거리는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이험사만 참 좋은 말입니다. 지극히 조유하며 아주 조화롭고 부드럽고 하며 의교이행 불방일리로다. 가르침을 의지해서 행하지, 방인하지 않는다. 게으르지 아니하미로다. 그 섬유르게 그 개송 개송 숫자를 말하자면 두 개의 개송인데 상당히 아주 함축이 된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섭선법계 선을 섭하는 게라 선법을 섭하는 게라 지옥 축생 수중고화 지옥과 축생에서 뭐 그다음에 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것과 그다음에 악이 소인 악인은 그 마음이 늘 부족을 느끼는 사람 마음에 늘 부족을 느끼는 사람 불타듯이 늘 허겁지겁 그렇게 속에 불이 타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 무슨 뭐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이나 책자에 보면은 더러 이제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그림에 있는 악이 전설에 있는 악이 그거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나 거기에 불타는 마음, 크 목말라 하는 마음 그러한 그 자세를 보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악이죠. 출맹렴이 맹렬한 불꽃을 뿜어내는 것이 일체 계유 죄소치니, 그 모습, 지옥, 악이, 축생, 그 다음에 불꽃을 맹렬하게 뿜어내는 듯한 그런 그 모습들,
뭐 저를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그렇게 그 어떤 그 세상 사회 아니면 경제, 물질에, 명예에 거기에 허덕이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죄의 이룬 바다, 이룬 죄의 소치다. 아당이 피하여 실 주 실법이로다. 내가 마땅히 그러한 것을 죄의 소치, 참 십불선 열 가지 선하지 아니한 그런 죄를 지어서 그러한 그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다 실다운 법에 진실한 법에 머물게 함이로다. 인종수의 덕수생과 사람 가운데 뜻대로 생을 얻는 것과 내지 유정천 가장 높은 하늘에서 태어나서 선정락을 누리는 것과 그 다음에 독각과 성문과 불성도가 개유 십선이 성친이 다 십선을 말미암아서 성취한 것이다. 여시 사유 불방이라야 이와 같이 그런 이치를 다 알아가지고 이와 같이 사유해서 방일하지 아니해서 자지 정개하고 타화하며 스스로 청정한 계율을 가지고 정개를 가지고 다른 일을 가르쳐 보호하며 스스로도 정개를 가지고 또 그러한 계율을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서 스스로 보호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율사 스님들이 꽤 있고 또 그 종단에서 계율을 가지고 수계식을 하고 할 때는 전부 이제 계단에 있는 스님들이 그걸 이제 담당을 해요. 유언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을 또 이론적으로나 또는 뭐 이렇게 사람 관리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론에서 또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딱 나가면 아주 숙련된 사람들이라 그래 참 행자들 가르치는 거라든지 뭐 사미들 가르쳐서 하는 거라든지 참 잘해요. 그것이 교타호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보호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섭중생계라 북연 중생 수중고하고 다시 보니 온갖 군생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증경증익 대비심이로다. 그러한 것을 받는 것을 보고는 더욱더 대비심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더욱더 치성하게 한다.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꾸짖거나 비방하거나 아주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지옥이나 가지 뭐 어쩌겠나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아파하는 거라 그게 대비심이라 다 불쌍하게 여기는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더 증장하는 거지. 그래 이제 저기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티베트 스님이 생선을 자르는데 살아있는 생선을 자르는데 마치 배추 포기를 한 포기를 갖다 놓고 칼로 배추 포기를 자르는 것 같이 그렇게 자르더라.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떨리고 이제 그랬다. 그게 대비심입니다. 증익 대비심 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지옥이나 가지 뭐 어쩌겠나 이렇게 내몰아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죠. 범우사지 부정행하여 어리석은 범부가 삿된 지혜로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서 상해 분한 다쟁송하며 항상 분과 한을 품고 있어 누가 잘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질투심, 분심, 한심 이런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중생들이 참 좋지 아니한 그런 그 성질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그 복을 받지를 못한다 생각을 안 하고는 질투심 내고 분심을 내고 그런 그 마음들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참 그게 이제 중생들에게 아주 좋지 아니한 속성인데 그런 것을 품어가지고 다쟁송이라 다투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야. 예. 탐구 경계 무족기하니 경계를 그렇게 탐구해가지고 탐해가지고서 만족할 기약이 없으니 아응영피 제3덕이로다 내가 응당 그들로 하여금 3덕을 매 제하게 한다. 탐진치 3덕이 원인이니까 탐진치 3덕을 제하게 한다. 우치에 대한 소전부로 어리석음 어리석음의 큰 어둠이 뒤덮인 바로서 입대험도 사견망하며 대험도 큰 험한 길에 들어가서 대험도의 사견의 그물에 들어간다. 삿된 그물의 그물에 들어간다. 그게 뭡니까? 이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인과를 모르고 쉽게 표현하면 뭐 제일 가슴에 잘 와닿는 낱말이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이치를 모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삿된 소견의 그물이다, 사견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견에는 다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제일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과의 이치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생사옹함 원소군이 생사의 그 덫과 우리와 여기에 이제 가려가지고 원망의 걸린 바가 되었으니 아응영피 내가 응당 그들로 하여금 최마적이로다. 마구니와 도적을 꺾어서 제거하게 하는도다. 사류포탕심몰이하며 사류 네 가지 흐름이라고 해서 저 앞에 나왔죠. 용류 색성향 미촉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탐욕 우리가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보고 감촉 여기에 대한 그런 것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그 흐름이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 것 그걸 용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유류는 욕계 새끼 무새끼 모든 존재에 대한 그런 그 미혹세계의 그 생존의 흐름 그 다음에 결류라고 하는 건 삿된 견해, 그릇된 견해, 인과를 모르고 참다운 이치를 모르는 그런 견해의 흐름. 그 다음에 무명류라고 하는 건 사제에 대한, 고진멸도 사제에 대한 그런 그 어리석음, 또 무지, 고진멸도에 대한 그 무지에 대한 그 흐름. 이것을 이제 사류, 사류가 포탕한단 말은 막, 여름날 장마져가지고 물이, 개울 물이 불어가지고 막, 소리를 내면서 사정없이 부딪히면서 흘러가는 모습이 포탕이죠. 심몰이 가면 거기에 마음이 빠져 있으면 삼계 분여 고무량하며 삼계가 불타듯이 고통이 한량이 없으며 개온 위택 아재중하니 그 온 온이 집이다 내가 사는 집이다라고 여기서 내가 그 가운데 있다고 계산, 개교를 하니. 그렇죠. 중생들의 한계는 대개 거기입니다. 전부 저부터라도 한계가 거기요. 온이 나다 말이야. 온에 내가 있고, 온이 나고, 온이 내 집이고, 내가 거기에 그 온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젠가 그건 이제 벗어나야 할 일이죠. 위욕 도피하여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에 갇혀 있는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도를 행함이로다. 설구 출리라도 심하열하여 설사 온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열해 너무 말하자면 저급해 그래서 사의 최상 불지에 일세 최상 불지에를 버렸었어요. 거기까지는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나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까지는 아직은
내지를 못해. 온에서 슬사 벗어났다 손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역영피 주 대성하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대성에 머물게 해서 불성이죠. 바로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그런 경지, 그런 수준에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온과 대성 그렇게 크게 두 가지만을 이제 짚어서 우리가 본다면은 뭡니까? 대성은 바로 불성이고 불성은 우리 진심 참마음입니다. 참마음의 경지죠. 그럼 온 하면은 물론 거기에 참마음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그러나 온하고 대성심 참마음 이거하고는 사실은 상당한 그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대성에 머물겠어 구원발 정진 무염족이로다. 근정진을 발해서 염족함이 실함이 없게 하는도다. 부지런히 정진해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그 성인의 가르침을 자꾸 이제 접하고 여기에 이제 맛을 느끼고 취미를 갖게 되면은 언젠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돼요. 그다음에 일구지에 공과라. 보살이 주차 집공덕하야 보살이 이 구지에 머물러서 공덕을 모아서 견 무량불 함 공양하고 한량 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다 그들에게 공양 올려 공양하려고 억급 수치 개선 경명하니 억급 동안 닦고 또 닦아서 잘 아주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밝아지니 여의 호약 연진금이로다. 그것은 비유컨대 마치 좋은 약으로서 진금을 단련하는 것과 같아. 진금을 단련하면은 금은 그 양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아니하면서 금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고 정말 진금이 된다는 거죠. 불자주차 유낭하여 불자가 여기에 머물러서 유낭이 되어서 혹은 이제 세속에 있을 경우는 어떻고 출가할 경우는 어떻다 그런 이야기가 산문에서 나왔었습니다. 보화 중생 행 십선하고 널리 중생을 교화해서 십선을 행하게 하고 그래 제2지 처음에 이제 불법에 귀해서 환희심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제2지 2구지에 들어와서 십선을 잘 지키기만 해도 상당한 경지와 또 상당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십선 지키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 선법에 수습하니 있는 바 선법을 다 수습하니 선법입니다. 선법을 다 수습하니 위성 심력 구어세로다. 심력을 이뤄서 세상을 구제함이로다. 심력이란 뭡니까? 부처님을 혹은 이제 심력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심력을 이뤄서 바로 선법만 잘 지켜도 부처가 된다. 불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선행하는 것이 불교다. 이게 99점짜리예요. 99점짜리 대답입니다. 99점. 그 유명한 자사가 학수 도림선사인데 가가지고서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하니까 재앙막작 중선봉에 좋은 착한 일 하라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천하의 그 대선비가 아 그런 소리 그 세 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데 그걸 불교라고 이야기하냐고 아주 심오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착한 일 하는 게 불교더라고 했으니. 세상에 그건 유치원 선생도 유치원생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가르침이 그거라 착한 일 하라. 그건 뭐 불교고 유교고 무슨 뭐 일체 교육 받지 아니한 사람도 그건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아는 소리라. 그게 불교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99점짜리 대답입니다. 99점짜리. 100점이라 해도 아무 그 허물 없어요. 그 이제 내가 여지를 좀 남겨둔다고 99점짜리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착한 일 하는 게 불교예요, 사실. 저항법자 궁생봉행 자정기 시제 불교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것도 뭐야? 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칠불통계잖아. 칠불통계. 역대 일곱 부처님이 공통된 경계의 말씀이다 말이야. 그 100점짜리 답이에요. 착한 일 하는 게 불교다 하면 그 착한 일 하면 악한 일 할 택이 없습니다. 자항막작이라는 말 필요 없어요. 그 중선봉행이면 끝이야 사실은. 또 자정기라고 하는 것도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마음이 막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 마음이 맑으니까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래 앞뒤 두 구절 빼버리고 중선봉행 시제 불교다. 그래 버리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중선봉행 시제 불교다. 온갖 착한 일이라는 착한 일은 그저 자기가 다 도맡아 놓고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그것이 시제불교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은 천하에 쉽죠.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알아요.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게 그것부터 배워. 그런데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 자사가 아이 그건 뭐 세 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거라고 하니까 도림천사가 있다가 아 그 세 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은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그게 그만 코가 서발이나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고개를 숙여야 돼. 그 사람은 아주 그 정말 천하에 이름 있는 선비니까 그 말에 그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 불교가 이렇게 간단해요 사실은. 그러나 정작 실천하려고 하면 그렇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소유선법 개수서반이 위성 심력 구어세로다. 심력을 이루어가지고서 부처가 되어가지고서 부처를 이루어서 성불을 해가지고 성불을 해서 세상을 구제한다 말이야. 그 착한 일 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죠. 다 공감을 하죠. 욕사 왕위급 제보하여 왕위와 그리고 온갖 재물과 보배들을 다 버리고자 해서 버려서 요 위에는 말하자면 세속에 있을 경우에 과보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출가한 사람이라면 즉기 가거 이 불교라 곧 가거를 집을 버리고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합니다. 용명정진 일념 중에 용명으로 정진하는 일념 가운데 백천삼매견천불이로다. 천삼매를 일천가지 삼매를 얻고 일천부처님을 칭견하도다. 소유종종 신통력을 있는 바 가지가지 신통의 힘을 차지보살이 개능현이나 이 지위에 있는 보살이, 이 구지에 있는 보살이 능히 다 나타내라. 종종 신통력을 다 나타낸다 이랬습니다. 원력 소작 부가 차야 원력으로 짓는 바 다시 이것보다 훨씬 더 지나가서 훨씬 더 뛰어나서 무량 자재 도 군생으로다. 한량 없이 자재하게 군생을 제도하는 도다. 온갖 중생들을 제도한단 말이에요. 이구지의 공과입니다. 그 다음에 결설, 일체세간 이익자, 일체세간을 이익하게 하는 사람, 소수보살 최성행, 닦는 바 보살의 가장 수승한 행인 여시 제2지 공덕, 이와 같은 제2지의 공덕을 위제불자 이계연이다. 모든 불자를 위해서 이미 다 열어서 연설했도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 이구지에 대한 중성 부분을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볼수록 우리하고는 이제 또 거리가 멀고 또 우리가 따라가고 그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제 느낍니다. 그래 이제 어렵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나마 아 이거 뭐
맨날 하는 일이고 듣는 이야기고 들어봐야 실천이 안 되는 것이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밀쳐놓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제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이제 야 이게 참 갈등이란 말이야. 이렇게 늘 이런 것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실천을 못 옮기니까 어쩌나 하고 이렇게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실험하고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렇게 하는 시간이 그래도 가장 우리가 가치 있는 수행의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3발광지 그랬습니다. 세 번째 십지 가운데 세 번째 지인데 경문이라 듣기를 경사스럽게 여긴다 그 뜻이에요. 불자가 등문 차지 행하니 불자가 이 지위의 행을 듣게 얻어 듣게 되니 보살 경계 난사이라 보살의 경계라 난사의 불가사의 하다 미불 공경 심환이 하야 공경해서 마음이 환치 안냐함이 없어서 산화 공중 위 공양이로다 흑옹 가운데다 꽃을 잔뜩 뿌려 꽃을 뿌려서 공양을 삼음이로다. 예, 세상에 그 꽃을 뭐 좋은 일 있고 누구에게 축하를 하고 이제 뭐 좋은 어떤 일에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꽃이죠. 퇴근했다 집에 들어갈 때 돈은 크게 못 벌어도 꽃 한 송이 딱 사서 들고 들어가면 막 그만 하루 종일 그 속상했다든지 불편스러웠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게 꽃이라 꽃의 위력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돈 벌러 나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가지고 참 그 돈 벌러 나간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집에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또 속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송이 꽃으로서 다 그것을 녹인다.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 그 뭐 처음에 선해라고 하는 사람이 꽃을 공양 올릴 때 부처님께 이제 꽃을 공양 올리게 된 그런 그 설화라든지 등등. 그래 이제 꽃 이야기는 불교가 원조야. 불교에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꽃 공양을 중요시 여겼고 꽃의 그 위대함을, 꽃 공양의 그 가치와 그 위대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 불교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산화라 하잖아. 그래, 이제, 불교에서 행사할 때 산화락, 산화락 해서 꽃을 뿌리잖아요. 동남동녀가 나와가지고 꽃방울에 꽃을 쫙 따가지고 싹 이렇게 뿌리는 거. 그게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것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꽃을 꽂아서 이제 올리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또 꽃꽂이가 또 이제 발달해 가지고 아주 뭐 거기에 대한 책자도 많이 나오고 발표회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꽃이 또 지금은 뭐 사시사철 다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조화 또는 그 지화라고도 해서 종이를 가지고 꽃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참 그 불교와 꽃의 그 관계, 그 역사, 그 쓰임새 뭐 이런 것들만을 잘 그 정리해도 충분한 그런 거 훌륭한 그런 책이 될 겁니다. 또 이런 데 있는 경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런 거 산화 공중 위 공양한다. 이런 구절들을 다 이제 인용해가지고 해석하고 또 부연 설명하고 하면 아주 좋은 그런 그 경전이 될 거예요. 찬은 선제 대선왕이여 대선왕이여 찬탄에 말하기를 훌륭하이라 큰 산의 왕이시여 자스민념 제 중생하사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생각. 그것을 모든 중생들에게 그렇게 이제 여기서 선설지자 유리법인 위법인 지혜로운 자의 위법인
제2지중해 행상을 선설했도다. 잘 설명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리법 그 13개 이를 주로 이제 제2지에서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경문 아주 경사스럽게 들었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제 보살 미묘행위 이 모든 보살의 미묘한 행위 진실 무해 무차별하니 진실에서 다름이 없으며 무희 또 차별도 없나니 유효이익 재군생하여 모든 중생들을 잊게 하고자 해서 여시 연설 최청경이로다 이와 같이